지난해 말 건물 붕괴 위험에 노출됐던 고향 상가 건물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콘크리트 강도가 약했고 지하수까지 새면서 집안 치마로 이어졌다는 게 고양시의 진단인데 오늘 다시 가본 현장은 여전히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갈태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집안이 내려앉은 한 상가 건물. 확인 결과 지하 3층 기둥이 파손됐습니다. 주민들은 지하수가 많이 샜다고 증언했습니다. 상수가 터져가지고 그 엄청난 물이 많이 지하로 많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공사 참 많이 했어요. 이제 여러 번 공사를 하니까. 안전 진단이 이루어진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비해 땅이 심하게 꺼져 있습니다. 조사 결과 지하 상층부는 연약한 토사층으로 확인됐습니다. 토사층에 물과 흙이 1995년 준공 당시부터 외부로 흘러나간 겁니다. 결국 집안이 침하됐고 기둥까지 금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주로 기초 공사를 한 지하 3층 외벽으로 물이 샜습니다. 인접 건물 지하도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벽면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퇴적된 흙도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물 나와도 그냥 비가 내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으니까 물이 새는 걸 내줬다 이 말이죠. 사용검사를. 직접 기초 있는데 토리자가 빠져나가, 물하고 토리자가 빠져나가면 그 자체에 있는 지지력하고 이런 게 약해서 그 집안에 약간 침하 현상이 생기거든요. 고양시도 시공상 설계 도면과 차이가 컸다는 점을 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시는 건물 보강을 끝내는 대로 책임 소재를 가릴 방침입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